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무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모델링을 하는 동안 시메트리, 스티치 앤 슈, 디졸브를 응용하는 법을 배울 거고요. 점선면의 스케일 변화와 이동을 통해 디테일하게 형태를 편집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기본 도형을 사용해서 큰 덩어리부터 만들어 나갈 거예요. 큐브를 선택합니다. 비율을 수정해 줄게요. Z축 세그멘트를 2로 바꿀게요. 그라드 쉐딩 라인즈가 체크된 상태여야 생성된 세그멘트가 보여요. 메이크 에디터블 하시고요. 서브 디비전 서피스 선택할게요. 큐브 레이어를 서브 디비전 서피스에 차일드 시킵니다. 폴리곤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로 위쪽으로 선택한 면을 뽑아낼게요. 이번에는 점선면을 선택해서 스케일을 변경하고 위치를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오리의 형태를 다듬어 나갈 거예요. 사이드에 있는 양쪽 선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클릭합니다. 빨간색 X축을 잡아당길게요. 좌우가 넓어진 형태가 되었죠? 이번에는 뒤쪽 면을 선택한 후 스케일을 사용해서 뒤쪽이 좁아지는 형태로 수정합니다. 루프 컷을 사용해서 목 부분에 경계를 만들어 줄게요. 루프 컷 하나 더 추가해서 머리 부분에 세그멘트가 하나 더 생기게 합니다. 루프 셀렉션으로 선택 후 세그멘트의 위치를 잡아 줄게요. 스케일을 사용해서 목 부분이 잘록하게 줄어들게 합니다. 머리 부분의 비율도 수정하고요. 오리의 가슴면을 선택해서 무브 툴로 앞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꼬리 부분의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살짝 이동하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 후 이동과 스케일 변경으로 형태를 다듬어 나갈게요. 이제 오리 몸체로부터 날개를 뽑아내 볼 거예요. 서브 디바이드를 사용해서 면을 작게 나눌게요. 큐브 레이어와 폴리곤 모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브 디바이드 오른쪽 톱니바퀴 클릭하면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단축키는 U 누르시고 Shift와 S를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스무스 서브 디비전에 체크할게요. 루프 컷 사용해서 하단에 세그멘트 추가할게요. 날개가 될 폴리곤 면 4개를 선택하고요. 인셋 시킵니다. 익스트루드 사용해서 돌출시킬게요. 날개 옆면 잡고 스케일 툴로 폭을 줄여줄게요. 무브 툴 사용해서 면의 위치도 조정해 줄게요. 날개 중심선 잡고 안으로 밀어줍니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월드나 오브젝트로 축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머트리얼을 추가해서 색상을 적용시켜 볼게요. 몸과 머리의 경계를 스케일 툴 사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점을 선택해서 이동시키면서 세부적인 형태에 다듬습니다. 나중에 날개는 시메트리 사용해서 복제할 거라 한쪽 부분만 만들면 됩니다. 오리의 눈을 만들어 볼 차례예요. 스피어를 선택하고 사이즈를 줄입니다. 위치를 이동시킬게요.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스피어를 회전시켜 동그랗게 돌아가는 세그멘트가 앞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머트리얼 새로 추가해서 검정색을 눈에 적용시킵니다. 뷰포트 솔로를 켜서 스피어만 나타나게 할게요. 세그멘트 수를 증가해서 각진 곳이 없어 보이게 하고요. 에디터블 합니다. 루프 셀렉션으로 폴리곤을 선택할게요. 스케일을 사용해서 거의 평평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도와 위치 다시 한번 조정해 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스피어를 드래그해서 복제할게요. 하얀색 머트리얼 추가하고요. 복제된 스피어에 드래그해서 하이라이트 색이 되게 합니다. 사이즈 줄이고 위치를 잡아줄게요. 렌더 뷰 한번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리탱글 셀렉션으로 오리의 반쪽을 선택하고 딜리트로 삭제해 줍니다. 이제 눈과 날개가 있는 오른쪽 바디를 시메트리를 사용해서 복제할 거예요. 시메트리를 선택하고 오리의 바디를 차일드 시킵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가 왼쪽에도 생겼죠?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 수정하면서 두 개체 사이를 완벽하게 붙여볼게요. 모델 모드에서 무브 툴로 바디 레이어를 살짝 이동시켜서 두 개체 사이를 약간 벌려줄게요. 루프 셀렉션으로 양쪽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스티치 앤 쇼를 선택할게요. 연결된 포인트 두 지점 사이를 꿰매듯이 수평 맞춰 드래그할게요. 벌어졌던 틈이 없이 달라붙었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디졸브를 선택해서 중심선을 지워줍니다. 중심선 두 개를 루프 셀렉션으로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로 간격을 좁혀줍니다. 널로 그룹화되어 있는 아이 레이어를 시메트리에 차일드 시킬게요. 양쪽에 동일한 눈이 생겼죠? 오리의 부리를 모델링 해볼 거예요. 큐브를 선택해서 사이즈 조정하고요.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모델 모드인 상태에서 노란 핸들 잡아당겨서 비율 조정해 줄게요. Y축 세그멘트 수를 2로 변경하고요. 서브 디비전 선택한 후에 차일드 시켜줍니다. 앞쪽 폴리곤 두 개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로 돌출시킬 거예요. 각각의 면이 따로 돌출되도록 프리절브 그룹은 체크 해제하시고요. 익스트루드 할게요. 스케일 툴로 비율 수정해 줄게요. 무브 툴로 면을 잡아당겨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머트리얼 추가해서 부리에 색 적용해 줍니다. 부리의 중앙에 루프컷 넣을게요. 먼저 컷을 넣고 위치 값을 50%로 입력해서 정중앙이 되도록 할게요. 부리를 가로지르는 루프컷 하나 더 넣습니다. 점 선택하고 무브 툴로 움직여서 부리의 형태에 다듬어 줍니다. 부리의 아래쪽에도 루프컷 넣을게요. 폴리곤 선택하고 무브 툴로 이동해서 편집할게요. 이렇게 점, 선, 면을 번갈아 선택해서 디테일한 모양을 다듬습니다. 자, 이것으로 고무 오리의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기본 도형으로부터 캐릭터를 완성해 나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시메트리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천천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배경에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머트리얼을 적용해서 렌더링하는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